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76회차 서기부입니다. 정진유행습시사비 수신자각시위정습이 일어나 그저 꾸준히 노력하여서 수행을 하되 옳은 것은 익히고 그른 것은 버려라. 몸과 마음 닦아 스스로 깨달으면 그것을 일러 바른 수행을 하느니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삼보통천 가운데 중단관공, 즉 신중불공의 탄백과 축원 부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28페이지 약사엘의 불공기도, 즉 약사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약사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사엘의 부처님과 그의 권속들만을 따로 청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인데요. 뭐 약사엘의 부처님은 달리 대의왕불 또는 약사유리왕엘의 불이라고도 하는데요. 동방으로 겐지스강 무례할수의 10배에 해당이 되는 국토를 지나 정유리 정토에 계신다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몸 아프면 약사불공 기도를 하면 몸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약사의 에어레 부처님은요, 과거에 12가지 큰 원을 세워서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또 재화를 소멸을 하고 의복 음식을 만족해 하고요. 부처의 행으로 무상보리를 증득해 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약사엘의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약사엘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약사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사엘의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질병이 고쳐지고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12가지 원을 깨달은 약사엘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 스스로 바로 약사엘의 부처님과 같은 실천행을 할 때에 그러한 12가지 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사엘의 부처님과 권속들을 찬탄을 하면서 불공법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거불에서부터 들어가죠. 동방역사 거신 동방약사 유리광물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 좌보처 일광변 그로 가신 좌보처 일광변조 보살님의 가르침이 따릅니다. 나무 후보처 월광변조 보살 허룩하신 우보처 월광변조 보살님의 가르침이 따릅니다. 일광보살은요, 대부분 태양을 상징을 하지만 사실은
광명변조의 부처님 진리는 법신을 나타내는데요. 재행, 무상, 재범, 모아, 일체계고 이치를 알면 바로 열반적정하여 재앙이 소멸된다는 것이고요. 월광보살은 달을 나타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부처님 진리에 의해서 원흉무회한 진공묘유의 이치를 터득하면 마음 속의 모든 번뇌가 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약사 여러분과 권속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약사일의 부처님께 공양청을 꼭 받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보소청 진호인데요. 나무 보보대리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중생 위에 배품 주는 분이시여 언제인가 틈을 여인도 해주시오이면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요, 몸이 세상을 도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탁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요. 바로 마음이 세상의 걱정,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도를 이루는 것이요, 열반에 이르는 것이지요. 반야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확 트여서 모든 상이 없고요. 넓고 커서 머무름이 없고 텅 비어서 있지 않고 또 맑아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한 아는 바가 없지만 알지 못함도 없고요.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음도 없고, 또 주하는 바가 없지만 주하지 않음도 없고, 상이 없지만 모든 상에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천일기도 천일본문 제76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